하와이 휴!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 시간도 찾아왔습니다. 자, 이제 뭐 에런 딴 것도 좀 익숙해졌고요. 보니까 이게 카트가 새로운 카트를 계속 꾸준하게 출시가 되고 있어요. 나온 지는 좀 됐지만 그동안 정말 갖고 싶었던 카트 황금마차 오늘 한번 얻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가격이 무려 30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캐릭터가 3개밖에 없네. 이거 배지 같은 경우에는 매직 기어에서 나온다고 하고, 공주 디즈니는 15일짜리? 15일짜리만 받아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나이스. 자, 이제 요 놈이랑 요 녀석들만 얻으면 되거든요. 창고에 보면은 백작 비밀 코드 55개 있습니다. 오픈합시다. 와, 이게 진짜 겁나 안 뜨는 거구나. 아이고, 살살 녹아요, 살살. 네? 제발! 제발 좀 나와라. 나와! 그렇지! 20만원 썼네. 아, 이제 말이 더 높고 남은 건 공작 배지 이 녀석 하나입니다. 얘가 뭐 캐릭터 중에서는 1대장이라는데 이걸로 나오고 배지가 나오네? 10회 뽑기. 머리 뽑기 한번 써. 어림없는 소리. 치어리더 복 날개. 아, 잠깐만, 이것도 얼마 써야 되는 거야? 분명히 건전지 한 5,000개 있었거든요 지금. 근데 뽑는다고 다 써버렸네. 마! 누구냐? Nope. 야, 이거 슈퍼보상 다 채워야 나오나 본데 설마? Nope. Nope.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무과금 분들은 아예 그냥 쳐다도 못 본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아, 돈 아까워 죽겠어. Nope. 오케이, 이걸로 획득. 나와주세요. 야, 배지 배지 배지! 공작 배지 1년짜리 명구도 아닙니다. 네. 아, 레전드구. 어쨌든 자, 요놈까지 획득했고 나와라! 황금 마. 1대장 카트입니다. 스탯을 볼까요? 왜 1대장이죠? 1대장 맞아 근데 이거? 뭐야, 백기사보다 스탯은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이게 왜 1대장이죠? 자, 백기사 같은 경우에는 드리프트 800, 800 넘는 스탯이 3개나 많은데 커브가 조금 좋은 거 말고는 스탯이 좀 딸리거든요? 백기사보다는? 이게 왜 1대장이라는 거예요? 10만원 날린 거야 설마? 한 사람들한테만 보인다는 그 카트 황금마차 얻었습니다. 레벨업도 한번 해봐야겠죠? 자, 말렙 찍었습니다. 그리고 속도 쫙. 그리고 페리터 같은 경우에도 공작 배지 요놈이 1대장이라는데 이번 파워랑 부스터 시간이 1.2. 아, 부스터 시간이 늘어나서 이게 좋은 건가 보구나. 국왕 등장이요. 두둥. 누가 봐도 돈을 확 질렀다는 느낌이 드는, 예, 세팅이죠. 번쩍번쩍합니다. 예, 황금이. 그래서 오늘은 요 황금마차로 말이죠, 에런 라이선스 바로 한번 도전해볼 겁니다. 대마음부터 다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과연 휴지는 실력이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엄청난 난항이 예상되는데. 야, 이거 대마왕 뭐냐? 야, 오랜만에 하니까 이거 에런도 느낌이 새롭네요. 어려운데? 이거 대마왕에서부터 막혀 말이 안 되는데요. 아니! 아, 저, 오케이 오케이, 저쯤에서 끝나는구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구간은 통과했고 여기서 또 이제 되겠죠? 어디가! 큰일 났다. 못 깨는 거 아니냐 오늘 에런?
아 이거 노익만 했더니 노익은 전문가가 됐는데 이거 딴 데는 그대로네 아주 실력이. 이게 대마왕 같은 경우는 약간 조작을 최소화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가고 여기서 미리 꺾어 놔주고 끝날 때를 노리고 다시 한번 잡고 밸런스 잡아주고 부스터는 좀 아껴둘게요. 예. 주면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오케이 중심 잡았다. 아 중심만 잡으면 돼요 이거. 여기서 부서 넘어가죠. 그렇지. 오, 오, 와우, 어거지를 깼습니다. 와 이거 황금마차 아니어서 못 깼다. 자 다음 뭐 디즈니 승리 이거는 스킵할게요. 다음은 밸런스 드라이빙. 이게 또 헬파티였거든요. 제가 이거 도전할 때 그때 기억하기로 한 6시간? 부스터 써주고 오오오오 미리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아 부스터 하나 있어야겠다 확인. 이게 또 황금마차 빨이 있어가지고 슛 슛 슛 슛 슛 아 황금마차 빨이 있어가지고 슛 괜찮아 미리 드리프트. 아 괜찮아요. 근데 확실히 커브가 좋아가지고 바깥에서 안으로 드리프트 넣으면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바깥에서 안으로 어림없는 소리 슛 슛 슛 슛 아! 자 이제 넘어왔죠? 오케이 그 감각 알았어. 노익을 깨는데 밸런스 드라이빙을 못 깬다고? 근데 이것도 제가 기억하려 굉장히 어려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그 깼을 당시에도 굉장히 거의 뽀록송을 깼었거든요. 부스터를 쓰지 말고 그냥 밟아서 넘어갈까? 이게 부스터를 쓰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듯한 느낌인데요? 이게 어차피 밸런스 드라이빙은 시간이 약간 여유가 있어가지고 예. 어느 정도 약간 천천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드리프트 치고 밟고 슛 슛 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 오케이 이거 부스터 안 쓰고 넘어갈게요 그냥. 여기서 더블 드리프트. 아 그러네. 야 부스터 안 쓰는 게 답이었네. 여기서 샥샥 싹. 아니 이렇게 쉬운 걸. 어! 와! 아 근데 이제 나 방법 알았어요. 예 여기서 샥샥샥샥샥 천천히 해주고 여기서 그냥 갑니다. 더블 드리프트 부스터 써주고 부스터 밟아주면서 싹 꺾어주고 넘어가요. 아 그래 이렇게 쉬운 걸 몇 번을 한 거요. 야 그래도 뭐 맨 처음에 8시간 걸리던 거 생각하면은 아주 장족의 발전입니다. 다음은 내리막 드리프트. 이거 깨는 것도 한 8시간 걸렸거든요. 자 에러는 깬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일도 아니겠지. 자 꺾어주고 끌어주면서 채워주고 부서주고 오, 야, 아이 재밌네. 자, 야, 괜찮아, 괜찮아. 박아도 되죠. 그래서 부터 쓰면서 싹 꺾어주면서 들어가 주고, 그렇지. 황금마차 빨도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무난하게 깨지 않겠습니까? 13초, 잠깐만, 13초가 약간 애매한데. 8초. 잠깐만, 이거 못 깨냐고? 못 깬다고?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연습 연습 연습. 좋아 좋아 좋아.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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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
부드럽다. 너무 부드럽다. 삭삭 긁어주면서 7초 여유 여유. 이번엔 진짜 여유 있어요. 3 2 1 걸린. 예스. 오우 대망의 마지막. 아 얼마 전에도 깼었던 노루테요 익스프레스. 방금 마저 일단 타는 느낌 같은 경우에는 커브가 굉장히 부드럽다. 어 확실히 백기사보단 훨씬 부드러운 느낌이 있네요. 아 근데 또 황금단 마차로 이렇게 적응하려니까 조금 쉽지가 않네. 오 깔끔하다. 초반은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됐어요. 이제 후반부반을 좀 잘해야 되는데 아 일단 황금문 좀 마차 그 속도는 어떤지는 모르겠고요. 차체가 조금 작고 바닥에 붙어서 가는 느낌이거든요. 안정성 때문에 좀 일대장이라는 이름이 붙어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확실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제 느낌이 그래요. 아 이거 안 박았으면 시간 좀 많이 남는데. 아 근데 아직 못 깨는 수준은 아니야. 들어가지고 오오 확실히 근데 드리프트 반응 속도가 되게 좋아요. 커브가 좋다 보니까. 밟고 오 38초. 아 살짝 아슬아슬하다. 으아 깨보자. 이제는 에론 마스터로 가는 거야. 아 근데 이거 진짜 저는 계속 연습을 해보고 있기는 한데 와 노익 베테랑 같은 경우에는 엄두를 못 내겠어. 그 몇 초죠 노익 베테랑은? 자, 7초? 6초? 아까 밸런스 드라이빙 잊지마. 아 2초 남았다. 여유 있어. 후반부에 그 부스터 존에서 부스터만 잘 밟으면 돼요. 깰 수 있어. 할 수 있다. 집중력 잃지마. 여기서 이거 무조건 밟고. 그렇지. 됐다 됐다. 황금 마차야 가보자. 여기서 2초 버렸어. 여기서 슛. 밟고 깨자. 깼다. 어찌됐든 이렇게 해가지고 황금 마차로 에론 전부 처음부터 클리어 성공.